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동구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행정당국은 방역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점 소독 시설은 사흘 뒤에나 재구실을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행정당국을 믿고 기다리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AI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 거점 소독시설엔 컨테이너와 전기시설만 설치됐을 뿐 인력이나 소독 장비 등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다음 주 화요일쯤에야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쯤 가능합니다. 주문해놓고, 예, 27일 전기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하면 27일 날 가능합니다. 이 거점 소독시설에서 고작 3km 떨어진 곳에서 산란개 37만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출몰한 AI가 이렇게 폭염에도 발생하자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소독하다가 일다 보죠. 이제 여름 되면 좀 덜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 뭐좀 긴장을 안 늦추고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확진 판정 이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H5N8형 AI의 잠복기가 3주나 되고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관내 가금류를 사들여 도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옷이 낡으란 말 자주 하는데요.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도 어렵게 올라간 면접에서 입을 옷이 여간 신경 쓰이고 부담 쓰이는 게 아닐 겁니다. 대구시가 이런 청년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공무원 공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문진성 씨. 한 고비만 넘으면 꿈에 그리던 소방관이 될수 있기에 면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새 옷을 한벌 사야 하나 고민하다 우연히 희망 옷장을 알게 됐습니다. 몸에 꼭 맞는 정장을 무료로 빌린 건 물론 제대로 입는 방법까지 배워갑니다. 넥타이 매는 법이라든지 이제 뭐 정장을 입을 때 보는 방법이라든지 좀 평소에는 이제 뭐 사복 입을 때랑 다른 그런 개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정장 한 벌과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는데 오랜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장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대도 부담되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희망 옷장을 발견해서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시가 예산을 들이고 대구 경북 패션 사업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희망 옷장은 운영된 지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기업 면접이 몰리면 옷이 없어 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생겨 대구시는 예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 남녀 사이즈별 그 정장을 추가로 확대 구입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취업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망 옷장이 취업난에 주눅든 청년들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든든한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 잘 봐서 좋은 소방관 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권효인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어디로 떠날까 미리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문을 연 영덕 고래불 야영장이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 효과와 함께 벌써부터 비석의 뜰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반, 텐트반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야영객이 북적입니다. 홀대를 끼워 텐트를 세우고 그늘막과 취사시설까지 설치하고 나면 웬만한 리조트 부럽지 않은 나만의 공간이 완성됩니다. 휴가비도 아끼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돼 야영 피서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늘이 무늬무늬도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야영장 많이 다녀봐도 참 이렇게 그늘이 참 많이 잘 이렇게 생긴 야영장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동해안을 바라보는 이국적인 모습의 카라반은 에어컨과 냉장고, 조리기구뿐만 아니라
바비큐 그릴까지 갖춰져 있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야영이 가능합니다. 좀 예약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는 시설에는 대단히 만족스럽고 좋은 추억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영덕군 고래불 야영장은 고래불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 148동과 조형 전망대, 샤워장과 취사장을 갖췄으며 바닥 분수대와 물놀이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은 해변과 솔숲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캠핑 사이트를 갖춰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물형 카라반은 예약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고래불 야영장은 개장 한 달 만에 4천여 명이 다녀갔고 이용료 수입은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군은 전국 각지에서 야영객이 몰려 인근 지역 상권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최장 8일째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3.2도, 안동이 3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고 대구는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과 울산현대예술관은 문화예술에 관한 교류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두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자문 등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방송되는 TV토론 시사톡톡은 해마다 확산되는 낙동강 녹조에 대한 대책을 토론합니다. 토론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왔던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김문수 대구시 상소사업본부장이 패널로 출연해 녹조 제거 방안과 식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제9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9회 말 역전 홈런, 혐오와 차별을 넘겨라란 주제로 마련한 이번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공연과 부스를 이용한 전시체험 행사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도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미국 내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제11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둘째 날인 오늘 개막 축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고흥 야외음악당에서는 뮤지컬 배우 성기훈 씨와 대구 MBC 윤윤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개막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사전 공연으로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한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뮤지컬 오디션 딤프 뮤지컬 스타 수상자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는 28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영천시 임고면 동영천 나들목에서 전국 마라톤협회와 영천시 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걷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영천시민 등 5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풀코스를 비롯해 하프, 10km 등 여러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